이어서 공축 발언 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축 발언문 지방 3세의 두루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의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불교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눠온 만큼 불기 2565년 공축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공축법회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 흥룡사에 함께한 저희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놔두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이 시대 이 땅에 부처님의 큰 뜻을 꽃 피울 것을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끝없는 생사에 윤회하면서 한없는 미혹에 빠져 있음을 대자대비로 구원하시고 은빈이 동산에 감탄하셨습니다. 이 날은 더 없는 기쁨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니 저희는 부처님께 일심으로 찬판과 정례 드려옵나이다. 하늘과 땅 위에 모든 생명은 존귀하여 온 세상이 모두 고통에 휩싸여도 마땅히 이를 평안케 하리라는 외치심이 온 우주에 울려 퍼졌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 공덕은 미래세가 다하도록 법계에 두루하오리다. 흥룡사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세상이 편안해졌으면 하고 바른 기도를 계속해왔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지고 온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수련하시면서 운명 속 중생들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방세계가 모두 평화롭고 부군이 날로 번창하고 남북이 통일되어 분단의 아픔과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의 생업이 풍요롭고 질병과 재난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흥룡사 신도들은 포천 가평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최순실입니다. 오늘 이 흥룡사 참 신랑 얼굴부터 유소득촌 대군산에 저희가 올린 흥룡사에서 오늘 네, 부처님 오신 날 고개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있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평소 같으면 여기에 신도님들이 다 찾아 이제 다 보셔야 될 그런 때인데 그렇게 한산하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족들 한 사람으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법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 시국을 좀 종식시키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법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조지스님께서 평소에 펼치시는 그 동남 이러신 것이 우리 신도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도 지속스럽게 우리 지역 내지는 국가 전체를 덮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타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고 또 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들로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놓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지스님을 비롯한 오늘 신도님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지 그 국가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저도 불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참석을 합니다만 와서 오늘 안양신경을 외우고 또 성기를 이렇게 보충하셔서 저희들이 가슴 깊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답하고 일상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법회식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예,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말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